성이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. 예? 그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예? 아, 내가 삼척동자도 생긴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인데, 대한민국 백성이 그래요? 여기서 야곱의 족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선교적 명령입니다. 열방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,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, 와, 저 작은 민족이, 저 볼품없는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하니까 천하 무적이 되고 천하에 넘볼 수 없는 민족이 되는구나.